네, 오늘은 스윙 스피드를 늘려서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드라이버 거리는 요즘 현대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제 PGA 투어 랭킹을 봐도 예전에는 이제 100야드 안쪽에 웨치샷이 얼마큼 정교하냐에 따라서 랭킹이 매겨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의 그 편차에 따라서 이제 상금 랭킹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드라이버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많은 일반 골퍼분들도 드라이버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드라이버의 비거리에 대한 로망은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효과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그리고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셋업을 또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우선은 이제 어드레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버를 조금 더 멀리 치거나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쳐야 할 때는 이제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이제 티를 네, 한 볼 반 개 정도 조금 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제가 평소에는 네, 거의 그냥 헤드 위치에 놓을 정도로 조금 낮게 꽂는 편인데 조금 멀리 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훨씬 더 좀 높게 실제로 이제 이 헤드보다 공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스 자체도 이제 조금은 더 넓어지셔야 돼요. 아무래도 몸의 회전이 좀 더 빠르고 힘을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하체 파스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탠스를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 거를 발을 조금 더 넓게 쓰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오른발만 조금 더 넓게 서시는 걸 이제 권장해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조금은 더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살짝만 더 빼주시면 보통 이제 드라이버를 좀 더 강하게 치거나 세게 치려고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아무래도 약간은 덤빈 듯한 느낌들의 스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프로 선수들도 조금 더 강하게 치려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른발을 살짝만 뒤로 빼주셔도 공간이 굉장히 더 넓어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공으로 조금은 다가가더라도 이 스탠스가 훨씬 더 그걸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쓰기 좋은 위치로 발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시고 그다음에 원래 쓰신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살짝만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한 3cm에서 5cm 정도? 그러면 여기에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준비 자세를 좀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드레스를 잘 하셨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스피드를 내는 느낌으로 가셔야겠죠. 많은 프로들이 저도 이제 그렇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좀 순간적인 힘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필드에서 거리를 많이 낸다라고 함은 사실 장타 대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거리를 더 멀리 보내셔야 되는데 정말 장타 대회 선수들의 스윙들을 보면 정말 하나만 멀리 가면 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몸을 쓰고 하지만 이제 필드에서는 결국 이제 오비가 나지 않고 결국 더 페어웨이를 더 적중을 하면서 거리를 멀리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스타트 할 때부터 조금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좀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리거를 좀 어떻게 잡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도 뭔가 하나의 좀 신호가 필요한데 자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채를 들어 올리는 느낌보다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스타트 해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무거운 물체를 옮기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살짝 리듬을 타서 이렇게 탁 옮겨주면 훨씬 더 쉽게 옆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것처럼 스피드를 좀 얻을 때 처음부터 가속도를 약간 오셨다가 탁 같이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스타트가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쾌적하게 올라가는 느낌들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살짝 이 오른쪽에 주머니가 공 쪽으로 살짝 왔다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정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동적인 움직임으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백스윙을 올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스탠스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네, 이렇게 왔다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스탠스를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면요. 네.
약간 백스윙이 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스윙이 약간 커지면서 조금 더 공간이 더 많이 생기는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여유롭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점프를 하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짧게 점프하는 거랑 깊게 앉아서 점프하는 거랑은 사실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조금은 오른쪽으로 여유 있게 스탠스를 서주시면 스윙도 훨씬 커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트리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백스윙을 올렸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을 가격할 때 이제 다운스윙 때 이제 그 몸의 회전을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하체보다 상체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신 경우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자, 체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 팔을 그냥 이렇게 한번 X자로 만들어서 한번 감싸보시면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윙을 좀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몸의 중심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체감 있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탁 돌면 네, 팔이 이렇게 널어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이렇게 몸이 네, 도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시냐면 무릎이랑 고관절이랑 이 가슴 밑에 쪽 명치 있는 부분까지 사실 한 박스 하나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상하체 분리라기보다는 그냥 통으로 같이 아주 빠르게 다닌다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몸의 중심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피겨 스케이트 네. 할 때 트리플 악셀 네. 네, 할 때 보면 어떻게 뛰나요? 뛰어서 점프해서 팔을 모아서 모아요. 이렇게 스핀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몸의 중심의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스피드가 빨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만 빠르게 채기 때문에 결국 몸에서 먼 부분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힘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스피드는 느려지는 거죠. 흡사 이제 팔을 벌리고 옆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느려요. 근데 몸의 중심에 딱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스윙은 네. 팔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채로 네.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의 착시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팔을 모으고 스윙을 해보면 자 몸과 팔의 일체감 있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팔이 더 쉽게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꿈치는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 팔꿈치가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 몸의 중심에 있는 힘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이 어깨나 목이나 이 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습스윙을 해보시면 팔 없이 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스윙을 해보면 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네. 팔이 못 따라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못 따라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같이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팔이 못 따라오지 않아요. 네. 헛도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게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를 잡고 스윙을 할 때도 약간의 네. 그 팔꿈치에 텐션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럽을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저희가 이 팔과 몸의 일체감이 있게 들려면 이렇게 클럽을 들고 한번 스윙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자 팔꿈치까지는 몸의 일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팔 밑이 출렁이는 거죠. 손목과 움직임이 마치 생선 꼬리처럼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채를 좀 뒤따라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팔이 다 안 오고요. 그리고 이제 힘을 좀 쓰라고 말씀드리면 팔로 힘을 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팔꿈치는 몸의 일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 출렁이는 느낌은 결국 이 팔꿈치의 밑에 부분 손목과 이 부분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출렁이셔야 계속 몸 앞에서 임팩트 때 정확하게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돌려 그러면 헤드가 안 따라오시는 네. 분들 그리고 세게 치려고 하시면 헤드가 앞질러 가시는 분들은 결국 이 몸의 센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끝에 힘이나 아니면 헛도는 힘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스피드가 좋더라도 공의 에너지의 힘이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지 빠르게 움직이지만 결국 이 끝에 무게를 느껴주셔야 되기 때문에 흡사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채찍, 그 밧줄을 이용한 느낌과 사실 되게 흡사해요.
근데 그 밧줄을 내 팔꿈치는 몸과 함께 움직여서 그 밧줄 자체를 빠르게 움직여주는 거는 팔꿈치가 몸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가 약간 뒤따라오면 살짝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겨드랑이를 좀 조여준다라는 느낌도 괜찮을까요? 네, 흡사 그런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을 얼만큼 예쁘게 유지할 수 있냐가 결국 방향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피드는 이 몸의 회전으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지, 이 삼각형을 부시면서 빠르게 움직여봤자 그거는 결국 옆으로 휘는 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거리와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몸과 함께, 그리고 헤드의 무게는 약간 손과 손목으로 조금 느끼면서 끝에 약간 채찍을 다루듯한 느낌들이 나셔야지, 이 전체를 채찍을 다룬다는 느낌으로 나시면 결국 오히려 힘의 전달은 떨어지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상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면 발력과 이제 발의 움직임이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 많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요즘 다리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스피드의 100% 이상을 이제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갔으면 이 삼각형을 뭔가 회전했다는 건 내가 뒤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앞으로 오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왔으면 다시 뒤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게 빨라져야 결국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게 치려고 하시면, 또 체중이동을 강하게 하려고 하시면 이제 힘만 이렇게 세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삼각형이 지나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흡사 약간 발을 약간 뒤로 빼주면서 이 삼각형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내 몸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결국 스피드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체의 움직임이 약간 좀 튕긴다는 느낌까지 쓰면서 발을 조금 뒤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여기서 또 더 플러스로 스피드가 더 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면 살짝 지금 뒤로 움직이죠? 근데 완전히 점프하진 않아요. 네. 흡사 발을 살짝 스치면서 이렇게 뒤로 살짝 빼준다는 느낌. 요즘에 PG 네. 선수들이 저런 스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또 딱 생각나는 선수는 여자 선수 중에 렉스 톰슨? 맞아요.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왼발이 떨어진 선수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에 보면 특징들이 조금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빠르게 스윙을 하지만 내 발의 앞쪽, 토우 부분 쪽 거기는 살짝 터치하고 있어요, 바닥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정말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면 빠를 것 같지만 결국 힘이 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공의 추진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스를 조금 넓게.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발이 뒤로 빠지는 그런 스윙이 네. 정석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정말 세게 치려고 하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네. 의도적으로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일부러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이런 힘 쓰는 패턴들을 어렸을 때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다 쓰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있는데,
그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그걸 좀 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결국 그 극단적으로 힘을 쓰려면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뒤로 여기서 살짝 빠진다는 느낌으로. 야,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연습 스윙만 하셔도 훨씬 더 스피드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날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토우가 왜 밀려나고 있지만 붙어야 하냐면, 얘가 발이 토우가 붙어 있으면 저희가 엄지발가락에 힘을 조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 주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배에 힘이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발을 들어버리면 배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백스윙에서 내가 하체를 빠지는 듯한 느낌으로 쓰고 있지만 이 토우가 붙어 있으면 상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공을 타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들려버리면 자체가 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방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 샤. 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조금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기 시작하시면 정말 폭발력이 강한 에너지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체의 힘은 따라오지만 너무 분리돼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상체 힘만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밸런스가 잘 맞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간 하체가 좀 비켜준다는 느낌, 이렇게 쓸리듯이 이런 동작들을 조금 연습해 주시면 꼭 이제 필드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들이 훨씬 사용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체 움직임이 훨씬 더 자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앉거나 네? 그런 움직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스피드라고 하면 저희가 무거운 물체를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올리는 거와 제가 A에서 B 지점을 만약에 1초에 왕복을 한 번 할 수 있으면 1초에 왕복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 힘이 전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를 굉장히 무겁고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 아주 가벼운 이 거리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파워와 스피드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유지를 하려면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볍게 지속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 지속 시간을 내가 1분을 할지 5분을 할지는 또 거기서 파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부류가 다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거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스피드가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팔에 대한 스피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피겨 스케이팅 점프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좀 스피드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몸에 붙여서 회전을 하는데. 네. 팔이 좀 상대적으로 긴 골퍼면 네네. 좀 스피드를 올리는데 좀 불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팔을 이렇게 몸에 붙여서 스윙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 몸의 스피드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몸의 스피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팔은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빨라지면 자동적으로 팔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이 기시다고 하면 결국 내 몸의 스피드가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채찍을 다루면 짧은 채찍과 네. 긴 채찍은 어떨까요? 끝의 속도가 더 빠를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체감상 보이는 건 약간 느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가는 여기 끝에까지 도달하는 속도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끝에 이 넘어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팔이 기시는 분들은 거리를 내기는 좀 더 효과적이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팔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일관성이 좀 좋은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있고요. 팔이 너무 기신 분들은 스피드는 훨씬 더 많이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일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결국 이 몸의 회전과 이 팔의 매치를 이 팔의 길이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잘 매치를 시키셔서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몸의 중심의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컨트롤이 쉬워지고요. 몸의 중심 힘이 떨어지면 질수록 이 끝으로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체 운동이라든지 그런 코어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또 같이 곁들여 주셔야 스피드 내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팔꿈치를 잘 이렇게 몸에 붙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셔서 네. 팔꿈치끼리 이렇게 붙여서 좀 네. 스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스윙을 거의 하시는 분들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프로들이 사실 공을 끼우고 이제 많이 치게 하는데. 거의 한 80% 분들은 불편하다고 못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 예전에 제가 배너관 이제 책들을 봐도 항상 이 팔은 이렇게 그 붕대로 꽁꽁 싸맨 것처럼 이렇게 항상 붙여서 스윙을 하라라고 항상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삼각형 자체가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은 사실 골프에서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이 명치 앞에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훨씬 더 결국 임팩트 때는 내 몸 앞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벗어나 있다면 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몸의 앞에서 팔꿈치를 좀 모아준다라는 느낌은 제가 봤을 때 좀 강조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